무더위 속 강의실에서 계명대 공무원 준비반 학생들의 진지한 스터디가 한창입니다.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학생들은 여름 방학도 잊은 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정책은 저처럼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희망과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명대는 올해부터 공무원 준비반을 특별 관리하며 맞춤형 취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무원 관련 과목들에 대해서 방학 기간 동안에 특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도서관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업 열기로 가득합니다. 경북대는 7급과 9급 행정직 주요 과목 중심으로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 온라인 강좌와 함께 유명 강사 초청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도 공기업 준비반을 새로 만들었고 경일대는 경찰행정학과와 응급구조학과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올 하반기에만 사회복지와 소방, 민생체안 등 공공부문에서 12,000여 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30% 이상 지역인재 할당과 학벌이나 출신을 배제한 공정경쟁 채용 주문을 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 여름 방학을 맞은 지역 대학가에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TV 정성욱입니다.